전기로 한다고 하지만 전기를 또 깨끗하게 생산하는 게 아니고 화석 연료로 생산한다면 그게 비행체에서 나오는 그 공해가 됐든 발전소에서 나오는 공해가 됐든 이 또 공해 문제도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될 거고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소음이 엄청나지 않습니까? 이 소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.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전기를 생산하는데 생기는 공해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. 일단 UAM 예, 이셀프로만 보면은 전기를 활용하게 되면은 화석연료 쓸 때에 비해서는 공해가 또는 탄소 배출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확실히 준다는 거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다음 소음 부분에 있어서는 소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 항공기의 소음도 중요하지만 이 여러 대가 이제 도심 항공 이 저 하늘에서 그 떠다니면서 내는 소음이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환경 소음 관점에서의 그게 중요한데 분산 전기 추진이라는 기술을 하면서 큰 단일 로터가 아니고 조그만 프로펠러를 쓰면서 이 기탄 속도를 낮춘다든지 또는 이제 저소음의 블레이드를 적용한다든지 하는 기술을 적용해서 동급의 헬기보다 15dB 이상 그 낮춰야 되는. 그게 그 소음의 강도 귀를 듣는 거를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? 6dB이 로그 스케일 안 한 걸로 봤을 때 두 배씩 낮아지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15dB이면은 8배 정도가 낮아지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. 자동차 소음과 거의 뭐 유사한 수준의 소음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공중에서 나니까 좀 그렇죠. 거리가 이제 거리가 또 멀어지게 되면은 그거에 제곱에 비례해서 또 소음이 더 낮아지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